맨체스터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, 파운데이션은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맨체스터 대학교의 뭐 대학교와 연결돼 갖고 운영되는 파운데이션 하나와 NCUK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. NCUK는 6등급 학생까지 받고 있고요. 이거 과정을 통해서 맨체스터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이 과정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그 말씀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. 하나 빽해서 그 내가 맨체스터 대학을 가고 싶은데 내신이 4등급 이내야. 그러니까 4.0등급까지죠. 네. 그러면 이제 맨체스터 대학교 파운데이션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가장 유리하죠. 내가 하지만 내신이 조금 낮아. 뭐 5등급이야. 6등급이야. 라고 하면 인투 NCUK 파운데이션을 해서 맨체스터 대학교를 도전하는 것이 좋겠죠. 맞습니다. 네. 지나갈 수 있는 학과도 대부분 갈 수 있고요. 의대 빼고는 다 갑니다. 또 많이 질문하는 게 이거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두렵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통해서 진짜 대학 갈 수 있어요? 네. 저희 학 이건 이제 인투 맨체스터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작년 2018년에 진학한 것인데 맨체스터 9명 갔고요. 브리스톨 5명, 두 개 다 너셀 그룹이죠. 버밍엄 셰필드 너셀 그룹이죠. 여기 두 명. 그러니까 몇 명이야? 18명이네 벌써. 뉴카슬 너셀 그룹이죠. 19명이 너셀 그룹을 가진 거예요. 그래서 대부분 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.